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민정리 판결TV의 강준영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계약 갱신 요구와 임차인의 회비 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5867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제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패소했다가 상고했는데 파기분기에서 일부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19년 3월 4일 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2022년 3월 9일까지로 해서 보증금 2억, 월차인 168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나갈 쯤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해서 22년 1월 5일 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 그 한 달, 6개월부터 한 달 그 사이인 1월 5일 날 이제 갱신 요구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21년 1월 28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획을 다시 해지합니다. 아까니까 1월 5일 날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는데 1월 28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1월 29일 날 피고에게 도달됩니다. 이제 임대차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4월 30일까지 월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야, 너 3월 9일까지는 계약이 됐고 그때 이후에 해지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3월 9일부터 3개월인 6월 9일까지 해지했었음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월차임을 공지한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4월 30일, 그 날부터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하고 한 며칠 정도 요 정도의 금액의 월차임을 피고는 더 공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심은 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 임대차 계약이 발생한 3월 9일 그때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3개월인 6월 9일에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하고 장기수선금 졸려진 건 다 맞고 그 한 달하고 열흘 분, 요 분에 대해서만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이렇게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러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해지가 하는데 이때 이 통지가 도달한 것이 새로운 임대차 갱신 기간 이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갱신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은 갱신 계약이 진행하기 전인 3월 9일 이전인 1월 29일 날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3개월 후인 4월 29일은 갱신 계약 기간 중이죠. 따라서 4월 29일 날 해지 효과가 발생해서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죠. 결국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차임은 임대인이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원심은 계약 갱신 후에 계약 해지는 갱신된 임차차 계약 시작 이후에 통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본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갱신 후 계약 해지는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3개월이 지난 때가 계약 갱신 계약 기간 중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중에 계약 해지에 관한 임대차 규정이기 때문에 도달은 임대차 기간 전에 했어도 효력 발생 시기인 3개월 후가 갱신된 임대차 기간 이후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이 갱신 전에 임대차 계약이 3개월이 만약에 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임차인 아무 사유 없이 단독이 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됩니다. 결국은 갱신 후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날짜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